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여야가 바뀐 듯한 그런 착시 현상이 생기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려면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정권 특히 박민의 KBS 보면서 많은 분들이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졸속 행정 그리고 KBS에 대한 불신이 겹치면서 KBS의 재정 상황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정부는 박장범 사장 선임함으로써 국민의 KBS에 대한 신뢰도를 더 바닥으로 빠뜨렸죠. 저는 국정감사 통해서 KBS가 민영화하려 하느냐 의혹 제기를 한 적이 있고, 국민은 KBS가 YTN처럼 민영화될까봐, MBC가 KBS처럼 정권 아래에 좌지우지 될까봐 걱정한다는 의견 또한 전달한 바 있습니다. KBS에 대한 국민적 감정은 지금 시청률로 나타나고 있고요. 저는 그 국민적 감정을 받는다면 수신료를 아예 폐지하라고 하고 싶습니다만, 현재 방송법 제64조에서는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는 수신료 의무가 수신료를 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KBS 수신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려면은 사실은 이에 대해서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오히려 제대로 위원회 만들어서 논의하고 국민적 의견 수렴해서 진행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사실 존재를 하게 된 이유는 KBS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이죠. KBS가 재난 방송과 소외계층 같은 공영방송의 의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이유 때문에 수신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있는 상태에서 내는 방범론에 해당하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납세자를 양산하는 분리징수는 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저는 그래서 찬성 의견을 더합니다. 참고로 엄밀히 말하면 방송법 시행령에 의거하면요, 전기 고지료 고지서 말고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의 통합 고지해도 불법입니다, 직무대행님. 지금 불법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수신료 통합 징수 당시에 민원이 생긴 부분이 무엇이냐를 뜯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를. 수상기가 없는데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거 지난번 소위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잘 시정이 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죠. 하지만 정권은 이걸 이용해서 침소봉대해서 KBS 사장 길들이기 도구로 사용을 해버렸고요. 사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면 수상기가 없는 사람들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편하게 해줬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요 KBS하고 한전이 이 문제는 개선해 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시행령으로 징수 방식 계속 바뀌면 저는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신료가 불안정하면 그리고 공영방송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에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있었다면 법 개정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문제 해결을 제대로 했다면 법 개정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분리징수 같은 경우에 입법 예고 기간도 10일로 줄여가면서 졸속 편법으로 개정된 과정 모두가 봤기 때문에요. 법으로 못 박는 것이 국민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YTN을 막기 위해서, KBS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수신료 확보는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적인 공분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려를 했을 때 KBS 사장 선임 과정의 불법성 의혹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반드시 밝혀내서 국민의 의견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이 지적하는 진짜 이유는 KBS 파우치 사장 선임 등 KBS의 거버넌스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영역입니다. KBS가 정권으로부터 공영방송 KBS가 독립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만 마칩니다.